안녕하세요. 머리하는 숑이입니다. 오늘은 쉽고 빠른 올림머리 해볼게요. 머리하기 전에 왁스 소량 발라줬고요. 아주 조금만 발라서 잔머리 정리해줬어요. 머리를 반으로 나눠주세요. 일단은 X자로 만들어주시면 되고요. 살짝 공간 만들어주고 그 사이로 밑에 머리 이렇게 빼주시면 돼요. 잡아당길 때는 조금씩 살짝씩 잡아당겨 주시는 게 좋아요. 안 그럼 지저분해질 수도 있으니까. 남은 머리도 한 번 더 묶는 방법으로 그냥 묶어주시면 돼요. 방향은 상관없어요. 끝부분 고무줄로 단단하게 묶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. 묶는 게 귀찮으시다면 바로 중핀으로 그냥 고정해주시면 돼요. 해주시면 되고요. 모양 만들면 되고요. 모양 만들면서 볼륨도 같이 만들어 주시면 돼요. 살짝씩 조금씩 빼주시면 돼요. 한 번에 많은 양을 빼려고 하시면 머리가 쏙 빠지는 또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까 조금씩 살짝살짝 빼주시면 돼요. 머리를 조금씩 잡아서 중핀으로 고정해 주시면 되고요. 숱 많으신 분들은 조금씩 잡아서 고정해 주시고요. 아니면 숱이 없으시면 그냥 조금 더 많이 잡아서 고정해 주시면 돼요. 끝머리가 저처럼 숱이 없고 그러면 빼꼼 넣어서 좀 최대한 볼륨 만들어 주시는 게 좋겠죠. 그래서 헤어 장식 원하는 거 해주시면 끝. 다음 영상에서도 제가 새롭고 쉬운 방법으로 찾아올게요.